먹방 유튜버 햄치가 결국 구독자 수 1천만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버 햄치는 일반적으로 먹방 유튜버들이 방송 리액션을 하며 먹는 것과 달리 실제 우리가 밥을 먹는 모습처럼 음식 만들기부터 시작해 상을 차려놓고 먹방을 하는데요. 때문에 음식에 대한 오버 리액션이 없는 걸 선호하는 이들은 햄치 유튜브를 많이 구독하고 있죠.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지난 20일 기준 유튜버 햄찌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무려 1천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이로써 햄찌는 지난 2012년 9월 25일 유튜브를 개설한 지 거의 정확히 10년 만에 누적 조회수 31.7억회를 달성하며 다이아 버튼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이아 버튼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천만 명을 돌파했을 때 주어지는 기념품이죠. 햄찌는 2019년 11월 구독자 100만을 넘었고 이듬해 12월 중순에 500만 명을 달성했었는데요. 2020년에는 3개월 동안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 수 증가로 ASMR 먹방 구독자 급상승 순위 7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햄찌의 월 수입은 지난해 2월 기준 2억이 훌쩍 넘는다고 추정되기도 해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었죠. 한편 햄찌는 국내의 구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2020년 11월 게재한 우렁 쌈밥 먹방 속 아 이거 보니까 또 열받네 중국 놈들이 이젠 쌈도 진해 전통문화라고 하고 있던데 라는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중국 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는 등 다소 작은 논란도 있었지만 이런 일부 중국인들의 비난에도 햄찌는 다이아 버튼을 받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우리 입맛 돋구게 해주시는 분 최고, 와 엄청 옛날부터 봤는데 천만 구독자라니 뿌듯하다, 월 수입 대박, 진짜 대단하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